63일 만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4만 명대를 넘어선 13일 정부가 여름철 재유행에 대비한 방역 대응책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첫 방역 대책이다. 당국은 유행 시기마다 꺼내들었던 사적 모임, 영업시간 제한 등의 일률적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책 대신 자율에 기반한 자발적 거리두기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주요 방역 대책에는 4차 백신 접종 대상을 기존 60세 이상, 면역저 하자에서 50대와 성인 기저질환자까지 확대하는 방안과 입국 후 검사 강화 등이 담겼다. 정부는 오는 9월 최대 20만 명의 확진자가 나오더라도 치명률 등의 변화가 없다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재도입할 필요성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9월 말 정점 하루 확진자 최대 20만 명 전망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여름철 재유행 확산 전망과 이에 대비한 방역, 의료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질병청 예측에 따르면 이번 재유행의 정점은 9월 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파율이 31.5%라는 가정하에 하루 최대 18만 5천 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4월 발표된 전망보다 시기는 2에서 3개월 빨라졌고 규모는 더 커졌다. 다만 오미크론 대유행 시기였던 지난 3월 중순 확진자가 40만에서 60만 명대에서 정점을 찍었던 것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같은 가정하에 재원 중 위중증 환자는 9월 말에서 10월 중순 최대 1200에서 1450명, 사망자는 하루 최대 90에서 100명이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3월 중순과 비교하면 위중증 환자는 비슷하지만 사망자는 대폭 줄 것이란 전망이다.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인 전파율이 41.5%일 경우에는 신규 확진자 수가 7월 말 38,300명으로 증가하고 8월 말 16만 1,000명으로 늘어난 뒤 9월 16일 20만 6,600명으로 피크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없어 격리 7일 의무는 유지하지만 당국은 기존에 해오던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검토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특성을 잘 모르고 백신, 치료제 등 대응수단이 부족했던 시기엔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절한 방역수단이었지만 이에 따른 민생 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했다라며 지금은 이전 유행과 확연히 다른 여건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 비해 치명률이 30분의 1로 감소한 점과 백신, 치료제 여유분이 있는 점, 병상 등 의료 등 역량에 여유가 있는 점을 꼽았다. 백 청장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일률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도입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며 재유행 예측 범위 내에서 치명률이 증가하는 등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감염 취약 시설을 중심으로 적용을 최소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도 거리두기는 가장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을 때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정부는 유행 확산세를 감안해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7일 의무는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격리 의무를 7일에서 5일로 단축할 경우 지역사회 내 잠재된 감염인 잔존 감염량이 15.4%에서 31.2%로 상승해 유행이 가속화되고 정점이 커질 수 있어서다. 18일부터 50대, 18세 기저질환자 등 4차 접종 사전 예약도 고위험군의 감염 및 위중증 예방을 위해 4차 접종 대상을 소폭 확대했다. 현행 60대 이상과 18세 이상 면역 저하자, 요양병원, 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입소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4차 접종을 50대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장애인, 노숙인 시설 입소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당장 오는 18일부터 사전 예약 누리집이나 전화로 사전 예약을 신청할 수 있다. 실제 접종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카카오톡, 네이버를 통해 자녀 백신을 예약하거나 의료기관 예비 명단을 활용할 경우 오는 18일부터 당일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접종 간격은 3차 접종을 완료하고 4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가능하나 개인 사유 출국, 입원, 치료가 있을 경우 3차 접종 완료 후 3개월 이후부터 가능하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50대 연령층은 약 857만 명으로 출생년도 기준 1963년 이후 출생자부터 1972년 이전 출생자까지 해당된다. 18세 이상 기저질환자의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 문진표에 기저질환 보유 여부를 표시하고 예진 의사의 확인, 상담 후 접종을 실시한다. 추진단이 4차 접종 대상으로 정한 기저질환으로는 만성폐질환, 심장질환, 만성간질환, 만성신경계질환, 자가면역질환, 뇌혈관질환, 만성신장질환, 암, 난포성섬유증, 당뇨병,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 감염, 비만,
활동성 결핵이다. 추진단은 해당 질환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이 기준에 준하는 질병을 앓을 경우 의사소견에 따라 접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미국, 호주도 50대 이상의 접종 백신 이상 반응 보상 지원 확대 백경란 질병청장은 접종 대상을 확대한 이유와 관련해 50대와 성인 기저질환자는 고위험군에 해당하기 때문이라며 미국도 의학적 합병증 비율을 고려해 50대 이상에게 접종을 허용하고 있고 질병청에 따르면 3차 접종군 대비 4차 접종군의 감염 예방 효과는 최대 25%다. 호주도 최근 50대를 4차 접종 권고 대상에 포함했다고 덧붙였다. 효과가 지속되는 기간은 30일 내외지만 중증 예방 효과는 50.6%, 사망 예방 효과는 53.8%로 장기간 유지된다. 정부는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이상 반응에 대한 보상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원금의 경우 관련성 의심 질환 의료비는 기존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망 위로금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한다. 또 부검 후 4인 불명 사례를 신설해 1천만 원의 위로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19일부터 피해보상 신청의 신속 처리를 위한 전담기구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를 운영한다. 25일부터 입국 1일 차에 PCR 검사 당국은 백신 접종 외에 검역 과정에서 방역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25일부터 해외 입국자가 받아야 하는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를 1일차 PCR 검사로 강화하고 PCR 음성 확인 시까지 자택 대기를 권고하는 내용이다. 지난달 1일부터 입국 후 3일 이내로 완화된 지 한 달여 만에 다시 고삐를 조이는 셈이다. 방대본은 BA5의 경우 해외의 확진자 비중이 70%에 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당국은 유행이 지속될 경우 입국 전 48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혹은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내도록 하는 조치를 PCR 검사로만 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요양병원, 시설 등 감염 취약 시설의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선제 검사 주기를 현행 주 1회에서 주 2회로 늘리고 면회를 제한하는 등의 추가 방역 조치도 추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